네, 오늘의 시그널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이끌고 지금 다들 TSMC를 가고 싶어하며 TSMC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TSMC가 그 생태계를 다 끌어주는 형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그 윤곽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대만의 시가총액 1위가 TSMC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죠. 2위인 홍화이 프리시전하고 무려 거의 12배 차이가 나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SK하이닉스 차이보다 더 심합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긴 했지만 TSMC와 지금 2위의 격차는 10배 이상이에요. 지금 TSMC가 압도적이죠. 얘는 뭐 하는 회사죠?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뭐였죠? 그냥 생산만 하는. TSMC는 자기의 상표를 붙이지 않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모토입니다.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상표를 달지 TSMC가 상표를 달고 고객사 걸 뺏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갖고 TSMC 다 물량을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위로 가면 미디어텍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아시다시피 퀄컴하고 경쟁해서 뭐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미디어텍 그걸 쓰니 퀄컴 그걸 쓰니 그 얘기가 나올 때 나오는 그 미디어텍이죠. 팹리스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는. 이 앞단에 있는 거죠. 팹리스에서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넘겨주게 되죠. 당연히 미디어텍도 TSMC가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 3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12위에 ASE테크가 있습니다. ASE테크는 뭐죠? 마지막에 테스트랑 패키징을 하는 이른바 오사트 업체죠. 후공정 업체입니다. 얘도 결국 TSMC가 끌어줬기 때문에. 얘는 뒤에 나오는 애죠. 미디어텍에서 받은 거를 TSMC에서 가공을 하고 TSMC에서 AS의 테크놀로지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후공정도 같이 크게 되는데 이게 12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가 하려는 AD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지금 62위에 가면 글로벌 유니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맨 앞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론 ARM이라는 그 자산을 가진 회사가 영국에 AR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텍이 있고 미디어텍과 TSMC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지금 62위에 있는 글로벌 유니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니칩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견우와 직녀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미디어텍이 견우고 직녀가 TSMC라고 하면 거기에 다리를 놔주는 게 글로벌 유니칩입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팹리스부터 연결시켜주는 디자인하우스, 그 다음 파운드리, 오사트까지. 지금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시가총액 차이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칩이 세계 1위 디자인하우스입니다. 칩리스 기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글로벌 유니칩이 62위니까 아까 전에 지금 ASE 테크놀로지 같이 옛날에 테스트 패키징이 사실 뭐라고 했죠? 과일을 싸고 벌레 검사를 하는 것은 약간 마이너다. 근데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죠. 수요를 높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 AS 테크놀로지가 12위인데 디자인하우스는 62위란 말이에요. 대만이 표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게 분업화가 제일 잘 알려진 시범 케이스니까요. 근데 12위와 62위, 후공정에 비해서도 순위가 50위권 밖이다. 50위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AD 테크놀로지가 속한 디자인하우스의 어떤 그 부분이 캐파가 규모가 그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1등하는 애가 대만에서 시가총액 6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D 테크놀로지가 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가교 역할을 글로벌 유니칩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제주반도체 같은 팹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애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원래 2020년 이전에는 TSMC의 협력 파트너사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트너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TSMC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 1등은 글로벌 유니칩이고 삼성 파운드리의 파트너 1등은 AD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대만 시장에서 62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AD 테크놀로지는 TSMC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보다 훨씬 크니까 AD 테크놀로지도 글로벌 유니칩보다는 작겠죠. 근데 글로벌 유니칩이 지금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그 모습은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가 그만큼 크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뒤쳐져 있습니다. 자, TSMC는 20개선에 붙어 있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유니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날아가 있습니다. 알칩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ASE 테크놀로지도 볼까요? ASE 테크놀로지는 후공정인데 아까 12위 정도에 있었죠. 12위 정도가 아니라 12위죠. AS 테크놀로지는 20개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 파운드리에 비해서 지금 후공정이라던가 디자인하우스의 주가는 이미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저기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팹리스인 미디어텍은 TSMC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 오사트랑 지금 이 디자인하우스 주가가 강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20개선을 벗기지 못했는데 AD 테크놀로지는 20개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나기 이전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후공정 업체가 먼저 글로벌 유니칩이나 R칩 테크랑 똑같이 먼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은 기술적으로 나타났죠. 2021년에 붕괴시킨 20개월선을 2년, 만 2년 만에 지금 돌파하면서 머리를 쑥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이 파운드리든 뭐 메모리 반도체든 어쨌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간에 들어선 애들을 빨리 선침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오랫동안 지금 그 굉장히 뒤쳐져 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두산 테스나도 소개시켜드렸죠. 네.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이니까 아까 말한 ASE 테크놀로지에 비교할 수 있겠죠. 20개선 지금 돌파하기 시작했죠. 밑에서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차이점은 있죠. 대만이나 미국에 앞서가는 업체들은 60개선을 깨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60개선을 깨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출발선이 뒤늦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올라가는 그 지금 이 구간도 짧아요. 하지만 지금 대만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선도 업체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 룸이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R칩 테크라든가 글로벌 유니칩, AD 테크놀로지랑 같이 디자인하우스 쪽에 있는 업체들이 신고가를 가거나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에게도 이제 3만 원 이상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만 원대에 사가지고 3만 원대의 벽인 2020년에 이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이 3만 원대까지는 일단 1차 목표 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 3만 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